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특정 정보 찾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시 문장에 어떠한 정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밑줄을 주고 찾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서 충분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정답이 확인되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아끼기의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582쪽. 자,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읽어서 요구되는 정보를 파악한 후 지문을 읽는다. 상식이 아닌 지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삼아서 답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유사 유추할 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상에서만 판단합니다. 알지 못하는 단어나 어구가 나오더라도 앞뒤 문맥 및 문장의 흐름을 통해 글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 따르면 당시 인디언의 3분의 2가 죽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인디언이 죽은 3분의 2의 인디언이 죽은 원인을 찾으면 되는데 1번 질병, 2번 노예화, 3번 대량 학살, 4번 자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lumbus Voyage and Discovery of the Americas in 1492 introduced the modern era. 콜럼버스의 항해와 미 대륙에 대한 발견은 1492년 현대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다. His voyage opened up. 그의 항해는 활짝 열어주었다. Particularly to the Europeans,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 a whole new world. 새로운 신세계를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filled with opportunities they could not possibly immediately recognize.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기회로 가득 찬 그들이 즉각적으로 아마도 인식할 수 없었던 기회들. By exploiting these newly discovered resources, 이와 같은 새롭게 개발된 그러한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Western Europeans soon gained a great deal of wealth and power. 서양의 유럽 사람들은 곧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다. So they began building permanent settlement in these new lands.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영구적인 정착지를 이러한 새로운 땅 위에 세우기 시작했다. Their presence, however, 그렇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그러한 서양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greatly disrupted the lives of the American Indians. 엄청나게도 미국인 인디언의 삶을 방해하고 말았다. Who already lived there?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던 미국의 인디언, 네이티브 인디언들. An unforeseen and terrible consequence of this contact between the old and the new worlds.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에 이러한 접촉에 예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물은 were deaths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native population. 원주민들의 거의 적어도 3분의 2의 죽음이었다. Mostly 주로 From disease, 질병 때문에 brought to their land by newcomers, 새로 찾아온 사람들에 의한 그들의 땅으로 들여와진 질병. 참 이렇게 질병이 무서워요. 그래서 방역이라는 거, quarantine, 농산물은 quarantine, 우리 사람들은 방역하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옛날부터 이미 알고 있었죠. 3분의 2가 죽을 정도의 질병이 도래했다. 굉장한 거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의 해석을 참조해서 보시도록. 두 번째 갑니다. Read the passage below and answer the question. 아래 패시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IBM, one of the world's lea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seeking a highly qualified applicant as a manager of field marketing planning for its China branch based in Beijing. IBM,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저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로서 몹시 자격 있는 지원자를 찾고 있다. 매니저 같은 지원자,
필드 마케팅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국 지사의 베이징에 근거하고 있는 The successful candidate will be responsible for 자, 성공한 자, 후보자는 성공적인 후보자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field marketing activities 자, 다양한 현장의 판매 활동 중에 개발과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현장 마케팅 활동에 그러한 적용,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Development of Channel Programs, Development of Retail Sales Programs 바로 채널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리고 소매 판매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Development of Novelties and Prizes 신상품의 개발과 가격의 어떠한 설정 등등의 책임을 질 것이다. Prospective candidates are invited to send a written application together. 자, 미래의 그러한 후보자는 초대되어지고 있다. 바로 자기의 그러한 with a curriculum vitae, 이력서와 함께 바로 지원 양식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 최근의 사진을 동봉하여 그리고 letter of introduction of letter later than August 7, 2006 2006년 8월 7일 이후에 찍은 자기의 소개서를 가지고 말이다 2006년 8월 7일 이후에 7일보다 더 이후에 자기의 행적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동봉하도록 자, Which of the following with the successful candidate not be responsible for 자 후보자의 당선된 사람은 아랫 것 중 어느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1번에 신상의 개발, 2번에 그저 경품의 개발, 3번에 채널 프로그램의 개발, 4번 도매 판매의 개발, 홀세일이 아니고 리테일 세일이죠. 4번이 틀렸네요. 다섯 번째, 현장 마케팅 활동의 수행.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What was Christian Arthur's position in RNS Publishing? 크리스틴 아서의 지위는 RNS 출판사에서 무엇이었는가? 그저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뭐냐? 이런 얘기였죠. 자, We have all gathered here tonight to pay tribute to Christian Arthur. 우리 모두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밤 크리스틴 아서의 그러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Who is retiring after 40 years? 40년간의 devoted service, 헌신적 봉사를 마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To RNS Publishing 출판사에서 40년의 그러한 공지, 그저 재직하고 물러나고 있는 중 그래서 어떤 송별회 같은 모임을 하고 있죠. She began as a secretary. 그녀는 비서로서 시작했으며 typing on a manual typewriter 손타자기, 수동타자기를 쳤으며 taking shorthand, 속기를 적었습니다. 비서로서 After 5 years, 5년이 지난 뒤 She was promoted to typesetting 그녀는 typesetting 직위로 typesetting 부서로 승진하였으며 5년 뒤에 그곳에서 She remained for 10 years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Until she was hired 그녀가 해서 acquisition editor acquisition 편집부서 specializing in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바로 acquisition editor 아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아동문학 그죠? 아동문학의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바로 부서죠 acquisition editor 편집부장 자, she has excelled in this position. 그녀는 이 직위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for the last 25 years, 25년 동안. 자, 비서로서 5년간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10년간 acquisition editor 역할을 했고 나중에 25년간 바로바로 이 부서에서 acquisition editor에서 25년간 처음에는 비서로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다시 타이프 세팅, 식자부서, 타이프, 이제 친 것을 문자로 이렇게 배열하는 식자부서로 승진했고, 그래서 10년 있었고, acquisition editor에서 25년 근무.
최종적인 직위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거미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 Spiders are not insects.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All species of insects have 6 legs, but spiders have 8. 모든 종의 곤충들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거미는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Also, insects have 3 parts of their bodies. 또한 거미는 그들의 3개의 몸뚱을, 몸의 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그리고 복부 부분, abdomen. 자, 거미들은 또한 단지 두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와 복부 부분은 바로 하나의 부분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다리와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또 다른 차이점은 곤충과 거미 사이에 또 다른 그러한, 그죠? 인섹츠는, 곤충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머리, 복부, 몸통. 거미는 머리와 복부. 이렇게 되어 있죠? 복부가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몸통이죠, 몸통. 머리와 몸통으로 되어 있는 게 거미고요. 곤충은 머리, 그 다음에 몸통, 그리고 복부로 되어 있네요. 애브도먼. 자, 또 다른 차이는, 거미와 곤충 사이의 또 다른 차이는, 거미의 새끼들은 알에서 깨어나옵니다. 다소 더 작은 형태의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서. As they grow,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그들의 껍질을 벗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곤충들은 바로 여러 개의 다른 단계를 거쳐갑니다. 발달의 단계죠. Before attaining their adult form, 그들의 그러한 성충의 형태를 다 가지기 전까지. One final difference between insects and spiders. 곤충과 거미 사이의 최종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듬이가 있으며, 날개와 더듬이가 거미는 없습니다만, there is always a pair of poison claws. 한 쌍의 독성의 발톱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 앞에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거미는 몸은 2개 부분이고 날개나 더듬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은 곤충이죠. 3번이 틀렸네요. 5번 갑니다. 다음 글에서 말하는 법 집행의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Law Enforcement has 4 steps. 법률 집행은 4단계를 가집니다. Arrest of the suspect, 용의자의 체포. Decision about the suspect's guilt or innocence. 바로 그 용의자의 유무죄의 판단. Sentencing, 선고. If the suspect is found guilty. 만약에 그 용의자가 유죄로 판별되어지고 execution of the sentence. 그런 뜻인데 용의자가 유죄라 판별되면 선고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선고에 따른 실행, execution 또는 punishment, 처벌. 이렇게 4단계로 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의 4단계는 체포, 그 다음에 어떠한 유무죄의 선고, decision 결정, 그리고 죄가 있으면 선고, sentencing, 그리고 그 선고에 대한 실행이나 처벌, 그죠? 한번 듀얼은 전투입니다. 들어가지 않죠.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아이가 소풍을 가서 겪은 일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My family went on a picnic. 나의 가족은 소풍을 갔습니다. When my three sons asked. 그때 나의 세 명의 아들들이 요구했죠. If they could dive off a newly constructed bridges.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다리로부터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Their request was met with a definite no. 그들의 요구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Not only was it a 13-foot drop to the water. 자, 그곳은 13피트 상공의 물속까지의 그러한 하락 또는 드롭, 나락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나는 지적했죠. But there might be hidden rocks. 또한 숨겨진 바위도 있을지 모른다. That could be very harmful. 무척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렇죠? 뭐 13피트 드롭으로 떨어지는 곳이면은 당연하게 거기에 바위에 뭐 뾰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However, 그렇지만 my middle son, 나의 역시 둘째 녀석이 was not convinced. 역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At this suggestion, his older brother, 이와 같은 제시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 그의 더 나이 먹은 형이 waded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고, surveyed the area, 그 지역을 역시 조사했습니다. Where they want to jump, 그들이 점프하고 싶어하는 장소에, the depths of the water, 그 물의 깊이는 멋졌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역시뿐만 아니라 바위도 being clear 없었습니다. They had a good time there. 그들은 거기에서 멋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I can't help relating that. 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그죠? 모든 일상의 삶과 연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놓쳐왔는가. 내가 바로 맹목적이었기 때문에 숨겨진 바위에 의해서 바로 아마도 결코 처음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그러한 숨겨진 바위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차단당하고 그죠? 역시 손발이 묶였던가 라는 하는 것인데 아이가 소풍을 가서 겪은 일에 관한 설명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속에 있는 바위를 제거했다. 바위가 없었으니까 제거할 게 없죠. 다이빙을 하게 되었고 다리에서 다이빙하려고 했고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앤더슨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The most important lesson Elaine Anderson teaches her high school student. 가장 중요한 교훈, Elaine Anderson이 그녀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바로 플로리다 학교에서 그리고 the, for the deaf and blind, 그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그런 플로리다 학교에서 그들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Nothing is impossible in life.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I won't allow my students to use deafness as an excuse for failing to achieve. 나는 나의 학생들이 그러한 역시 청각장애를 하나의 변명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될 변명. 라고 앤더슨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그러한 역시 청각장애인의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앤더슨은 말합니다. 나의 교훈은 바로 not watered down. 그런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가르침은 나의 교훈은 그러한 그렇죠? watered down 하면 나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가르침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they are challenging, 아주아주 그저 강하니까요. 도전의식이 강하니까요. 나는 결코 나의 학생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청각 그녀 스스로 deaf herself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도 청각장애인인 그런 출생시부터 청각장애인인 앤더슨은 이와 같은 핸디캡을 가리켜서 핸디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듣는 그러한 불편함 뿐이다 라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각장애인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적 태도라고 그렇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청각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사죠. 자기 자신이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죠. 스스로도 대프니까. 청각장애가 있는 두 아들의 어머니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그들이 가장 취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적 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문제다. 자, 8번입니다. Communications systems using fiber optic technology. 광학서, 그죠? 섬유광학이죠? 섬유광학을 사용하는 통신, 소통 시스템은 엄청난 정도의 신뢰도를 제공해 줍니다. Which allows complex digital signals. 복잡한 디지털 신호를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즉, 높은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포함하여. In the audio field. 그러한 audio field라는 것은 소리 부분에서도 fiber optics, 광합 섬유는 제공해 줍니다. 높은 품질을 제공해 주죠. 국제적인 통신을 위하여. Going through a number of relay points, 여러 개의 그러한 관제소를 통과하는 통신시설. 세계적인 광학섬유 네트워크는 즉각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결코 실제적으로 완성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as points are added to better serve customers,
그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시점이 더 완성되는 게 중단될 것 같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까지는 절대 완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계속 발전을 무한으로 해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섬유광학의 가장 통신에서 장점은 소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제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더더욱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깨끗하고 명확하게 들리니까 덜 복잡한 시그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지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When you talk about intelligence, 우리가 지능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테스트에서 또는 심지어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되어라 at best, 기껏 해봐야 단지 지침이 몇 가지 있을 뿐입니다. 더 크고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지침. 자, 지능에 의해서 우리는 삶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지능에 관한한 우리는 삶의 스타일을 의미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특별히 새롭고 이상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의 삶의 스타일을 방식을 의미합니다. The true test of intelligence, 지능의 진정한 테스트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렇죠? 여러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이 복잡하고 난해할 때 그것을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 능력, 잘 처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인텔리전스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북극여우 털의 용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lush coat of the Arctic fox dust more than keeps in warm in frigid temperatures. 자, lush 그러면 이게 아주 무성한 코트죠. 북극여우의 무성한 털은 자, 그것을 추운 온도에서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바로 북극곰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종들을 보호해주도록 도와줄 것이며 여우들은 종종 그런 마이티 베어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그러한 곰들을 트레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힘센 곰들을 뒤에 슬슬 따라다니는 겁니다. 뭐라고 희망하면서 Hoping for leftovers, 찌꺼기를 남기기를 희망하면서 그러한 죽은 시체로부터 찌꺼기가 남겠지 하고 아주 힘센 곰들을 슬슬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여우같이 행동하죠. Their thick white fur, 그들의 아주 두꺼운 하얀 색털은 seasonal color change, 기절적인 색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from warmer weathers brown and cream, 그 더 따뜻한 날씨의 갈색과 크림색으로부터의 그러한 계절적 날씨의 컬러의 변화를 가져오며 make it harder, 그러니까 보호색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 털이 계절에 따라 변하니까. 그래서 harder for the bear, 곰이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여우들을 눈이 덮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 camouflage라고 하죠. camouflage, 그래서 변장술. 글래머는 뭐 역시 글래머가 되겠죠. 어떠한 매력이나 이런 것이고 인솔레이션 단열, 트랜스포메이션 이러면 어떤 변형에 대한 얘기, 캐무플라지. 여러분 그 저 군복 같은 게 다 사실은 그 버짐나무라고 해서 역시 그 플라타너스 아시죠? 거기에서 보고 우리 위장복을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에 그 한참 그죠? 들판을 다니다 보면 파르게 펴 있는 그죠? 플라타너스 그 상단부 위를 보면 밑에는 허옇게 버짐처럼 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푸르죽죽한 곳에 약간은 초록색도 있고 약간 버짐 같은 색깔도 있고 그게 자연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변장, 캐무플라지 그런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Illegible handwriting does not indicate weakness of character. 자, 읽기 어려운 글씨는 바로 성품의 나약함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As even a quick glance, 심지어 빠르게 살펴보기만 해도 of the penmanship, 바로 손글씨에 대해서 of George Washington, Franklin D. Roosevelt, or John F. Kennedy reveals 라고 되어 있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들의 그 글씨체에 대해서 슬쩍 보는 것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뜻이니까 위대한 그죠? 큰 바위 얼굴 속에 있는 그런 유명한 대통령들의 그런 글씨체를 보더라도 사실 그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가 성품도 나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래 보이죠? 1번 추론, restatement, 재진술 문제라는 거예요. restatement, 재진술 문제. 1번 어떤 사람의 handwriting은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밝혀준다? 아니다. 바로 인물의 나약함이라는 것은 알아보기 힘든 글씨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아니다. 워싱턴과 루스벨트, 케네디 대통령 모두가 아주 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어림도 없지요. 그죠? 네 번째, 워싱턴, 루스벨트, 케네디 대통령 모두는 바로 읽기가 어려운 핸드라이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대 헤드가 아니고 헤드를 헤드라고 바꿔주세요. 바로 위에 있는 글자. Sorry. 이게 아니죠? 이거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11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